해수면 아래로 낚싯줄에 걸린 상어가 보트 주변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가 선명하고 몸이 길쭉한 청새리 상어입니다. 청새리 상어는 공격적 성향이 강해 백상아리와 함께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상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낚싯대를 강하게 잡고 상어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상어가 이곳저곳 움직입니다. 몸 길이 2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어는 이후 낚싯줄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청새리 상어는 1일 오전 강원도 강릉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있던 낚시인이 발견했습니다. 발견 위치는 강릉 안목해수욕장과 600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당시 상어를 목격했던 낚시인은 처음에는 너무 무거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다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생물자원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으로 상어들이 북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상어 출몰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어가 해수욕장 주변까지 접근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며 등 지느러미가 보이면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리면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경찰은 경비함과 연안 구조정을 배치하고 인근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6월부터 동해안에 백상아리를 포함한 상어 16마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비서지 안전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